관광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꼭 들러봐야 할 독특한 장소는? 4위 노래방, 3위 대형마트, 2위가 찜질방.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반기했던 장소 1위가 고속도로 휴게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여행길 꼭 기억해야 할 꿀팁. 없는 곳 빼고는 다 있다는 강원도 휴게소 탑5.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뭐니 뭐니 해도 휴게소에 가는 재미 중 빅재미는 먹는 재미죠. 그렇다면 인싸들의 단골 휴게소 횡성 휴게소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에 차를 세우면 일단 사람들이 뛰어요. 왜냐하면 줄을 서시오,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설마 아직도 뭐 우동이나 호두과자만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휴게소 완판녀 이영자님께서 극찬했다는 바로 그 한우 떡 도덕 스테이크. 와, 떡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성 특산품 한우하고 도덕이 만나 탄생한 두툼한 한우 떡 도덕 스테이크. 아주 휴게소의 특급 만찬이에요, 만찬. 요걸 맛보러 전국 각지의 식객들이 모인다는 휴게소 맛집이 바로 여기예요. 뛰어야 돼. 뛰어요. 가자! 고속도로 휴게소 진실 혹은 거짓. 하늘 위에 붕 떠있는 공중부양 휴게소가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있다. 바로 이렇게 V 모양으로 공중에 붕 떠있는 국내 최초 상공형 휴게소가 있습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운전자들이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이렇게 가도 야 저기 뭐냐 일부러 구경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일부러 구경 오는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고속도로 위에 노는 공간을 활용한 발상의 전환, 이거 정말 칭찬드려야 됩니다. 4층 건물 내부에는요, 오호 에스컬레이터. 럭셔리한 시설은 기본이고 넓고 높은 통창으로 아름다운 강원도의 산세를 그냥 쫙 한마디로 뷰가 좋다는 거죠. 가보시면 알아요. 눈에 불을 켜고 내비게이션하고 표지판에 그냥 집중을 해주시면 다음 정차할 곳은 바로 강릉 대관령 휴게소. 강릉 하면 뭐가 좋아요? 딱 떠오르는 건 수당 순두부. 대관령 하면 뭐? 두 말하면 전수 황태죠. 그래서 탄생한 이곳의 명물이 바로 초당 두부 황태 해장국. 바닷물로 간수한 초당 두부와 대관령에서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한 꼬들꼬들한 황태가 어우러진 볼복을 시원한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인데, 이 음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8년 한국도로공사가 선정한 휴게소 음식 1위, 맛과 가성비 1등. 자그마치 5만 명이 엄지척 강릉 대관령 휴게소 찍고 속이 뻥 뚫리는 초당 두부 황태 해장국. 얘기만 들으면 뭐합니까? 가서 한번 맛을 보여줘. 졸음운전은 사륜운전. 졸면 죽고 쉬면 산다. 졸린다 싶을 때 쉬어가기 딱 좋은 휴게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강원도에 가면 문막 휴게소. 별빛이 내린다. 반짝이는 별빛과 사랑 그리고 낭만이 있는 이곳은 바로 문막 휴게소예요. 문막 휴게소. LED라 그러죠. 요 발광 다이오드 기술을 접목한 휴게소의 벽면과 건물 기둥 바닥까지 그냥 별처럼 반짝반짝. 360일 늘 축제라는 거죠. 특히 야간 운전하실 때 문막 휴게소의 명물 별빛 정원을 거닐며 잠시 쉬어가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연인이라면 졸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문막 휴게소를 들려가는 센스. 적극 권장합니다. 연인끼리 갔다 오면 부부도 될 수 있다라나 뭐라나.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다가 가까운 휴게소 옥계 휴게소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강원도 하면 모든 곳에서 뷰가 다 좋긴 하거든요. 그중에 오션뷰의 끝판왕 바로 이 옥계 휴게소예요. 이 바다 봐. 이 옥계 휴게소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단계는 바다 전망 카페에서 차 한잔 쭉. 2단계 휴게소 옆 정원 산책하기. 탑 뷰가 좋으니까. 3단계 전망대에서 인생샷 찍으셔야죠. 이미 SNS에서 핵인싸들의 핫플레이스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일출 풍경도 한 폭의 그림이랍니다. 힐링을 제대로 즐겨보시는 센스. 여러분 예전엔 그랬어요. 강원도 갈 때면 차 막히고 조금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아니죠. 강원도에 가면 휴게소도 있고 힐링도 있고 강원도에 일단 가보시라는 것.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